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니까. 사실 제가 이거 보드 라이브에서 네? 같이 콜라보로 했었던 참새작인데,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참새작인데, 저희는 그때 보드 라이브 갖고 온 거라 따로 또 샀잖아. 제가 샀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샀는데. 근데 이제 카드캐슬. 네, 맞습니다. 맞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말씀 좀. 원래는 저희가 행방법에 갔다가 거기서 네. 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거 하시는 거죠, 따로. 네, 맞습니다. 행복한 땡땡땡이라는 네. 네, 회사에서 땡땡땡이라고 해야 돼. 아니, 얼마 전까지 있어놓고 왜 또 땡땡땡이야. 홍보해 줄 필요 없죠. 이제 떠나왔으니까. 어? 와, 내 태도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나도 코복에 나오자마자 코복에 욕한다고. 아니, 좋은 회사입니다. 행복한 땡땡땡 좋은 회사죠. 네. 땡땡땡 행복한 땡땡땡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시고 지금은 네. 그럼 어떤 걸 하시고 이 참새작을 왜 갖고 나오시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행복한 땡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네. 네, 바오밥이라는 회사에서 2년 동안 퍼블리싱 네. 네, 파트에서 일을 했고요.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해서 네. 나왔고, 첫 번째 이제 수입해서 네. 로컬라이징까지 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하려고 네. 게임을 찾다가 최근에 이제 꽤 이슈가 된 네. 참새작이라는 참새작. 게임을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참새작이라는 네. 게임입니다. 내려놓으시면 제가 예. 참새작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다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로비님 유튜브 채널을 네.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다들 네.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NIPD님이랑 같이 네. 명성님이랑 네. 네, 같이 해서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네. 어떻게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됐냐면 원래 마작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 치셨죠.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마작 좋아하시죠. 네. 전동택도를 치신 거 처음이었어요. 얼마 전인데? 얼마 전이죠. 한 6개월 전인가? 네. 네. 그때 처음 제가 마작을 공부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네. 모여서 카페에서 네, 뭐 춘영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치고 가셨잖아요. 네. 좋아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때 처음 배우신 거구나. 네. 그때 이제 마작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마작과 관련된 게임인데 사실 마작을 제가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약간 어렵죠. 그쵸.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좀 더 쉽게 마작에 입문을 시킬 만한 게임이 뭐가 있을까 네. 찾다 보니 참새작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꼈나 봐요. 참새작이 네. 쉽고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메일에 네. 메일을 보내서 참새작을 유통해 보고 싶다. 아, 네, 역시 행동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오나요, 그럼? 지금 맞습니다. 유통을 아직은 안 했고요. 펀딩을 8월 중에 저희가 들어가요.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오, 네. 최초 공개. 네. 일단 게임 좀 보여주세요.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 요게 그대로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대로 수입이 됐고, 다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한글로. 한글로 좋다. 오.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네. 설명서 이렇게 있고. 참조표들도 전부 다 한글화가 될 거고요. 그게 좋네요. 네. 물론 저는 늦지마작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얘기 듣자마자 배웠지만 네. 그래도 이게 한글이 있는 거랑 그렇죠. 일본어로 있는 거랑 진짜 완전히 다르고 네. 이 워낙 쉽다고 해도 룰북으로 바로 배워야 되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글화 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그 하던 그 사이트에서 올 때 룰북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룰북이 살짝 미흡한 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수리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나와 있고 뭐 네. 어떤 경우에서 막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게 막 보완되는지. 그럼요. 이제 그런 거 다 보완되고. 지금 설명서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실 바오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로컬라이징 기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바오밥이 룰북을 잘 쓰거든요. 이렇게 네. 잘해요. 네, 그렇죠. 잘 뽑아요 게임.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룰북도 네. 좀 더 완전해져서 맞습니다. 한글화 돼서 나오고 네.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한글화로 나오기로 네. 되어 있습니다. 폰에서는 아직 못 삽니다. 네. 그렇죠. 8월에 펀딩 하시는 거죠? 네, 펀딩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인호를 통해서 인호, 할 예정이고요. 인호 펀딩. 보드라이프 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알고 계시는 네, 그렇죠. 인호 펀딩으로 펀딩 예정이고요. 한번 기다릴걸. 해 보여드릴게요. 뭐 좋아서 샀는데 뭐 알고 산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참새작 영상 보시고 너 어디서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딱 이제 한 20일 한 달 정도만 네. 공부하시면 한글화 된 걸로 맞습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마작 룰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참새작이라고 해서 좀 더 단순하게 좀 네. 간단하게만 룰을 다 설명 못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마작패 중에서 이제 삭수패라고 하죠. 대나무처럼 네. 생긴 거 대나무. 대나무처럼
네, 삭수패만 이용을 해서 이제 게임을 단순화시켜서 만든 게임이고요. 네. 마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3개의 패를 네. 가지고 이제 14개인가요? 13개를 가지고 다른 게 14개. 그렇죠. 네. 14개의 패를 가지고 이제 나면 나는 게임인데 네. 요 참새작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패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해서 6개가 완성. 네. 네. 이렇게 몸통 두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요. 몸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마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세 개짜리 네. 조합. 네. 세 개짜리 조합을 두 개를 만들어서 네. 점수를 내는 방식의 네. 간단한 마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 아무리 줄였어도 리치 마작의 냄새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아니 룰이 몇 개 없는데 이거 진짜 딱 리치 마작 느낌이 그대로 사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줄였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마작의 느낌 있죠. 운, 오, 이제 기술, 오, 요 느낌이 딱 살아있고요. 뽑는 맛이 있고. 아,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패가 확실히 마작 패가 소리 들리시죠? 퀄리티가 좋죠? 네, 네. 성형이 잘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성형이 잘 돼서 나왔기 때문에 참새자. 저도 안 그래도 아, 너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로 사가지고. 네. 저희는 이미 뭐 다 즐겼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시면 한글판에다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그럼요. 아, 여기. 지금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가격보다는 네. 확실하게. 무조건 쌉니까? 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3만 원대 초반 정도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얼마에 썼더라? 5만 원에 썼다. 아, 근데 직수입한 네. 거라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많이 지금 8월 달에 이노펀딩을 통해서 공개될 거니까 기다렸다가 저희 안 그래도 월요일마다 생방송할 때 제가 펀딩 시작하면 소식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업체 뭐 명이라든지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물론 이게 시작이니까 네네. 아직 뭐 되게 많은 게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네네. 혹시 있으시면 일단 저도 이제 보드 게이머다 보니까 네. 게이머들이 원하는 게임들 중에 아직 한글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날카롭게 찾아서 그렇죠. 네. 제가 찾은 것처럼 이 참새작도 내가 해보고 재밌으니까 네. 정말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돈 벌 생각은 사실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네, 조금밖에 없어요. 돈 벌 생각이 없으면 아, 안 그렇죠. 돼요. 못하죠. 계속 꾸준히 못해요. 계속 꾸준히 못해요. 그래도 최대한 게이머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실 수 있도록 네. 네,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네, 나왔고요. 저희 이제 업체 이름은 클락와이즈. 아, 클락와이즈. 네네.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죠. 아, 네, 그렇죠. 클락와이즈. 네, 시계 방향. 원래 보드 게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네. 그냥 게임 반시계로 하고. 맞습니다. 참새작은 반시계. 처음 선택한 게 반시계. 반시계 방향이야. 오, 클락와이즈로 정하고 네. 약간 모순이 좀 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참새작 다시 나올 때 펀딩할 때 한 번 더 저희가 소식 알려 드리겠고요. 어쨌든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게임 좋은 게임 많이 한글화 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